태나시아 김아진 기자. 가수 김동률이 11일 오후 6시 새 음반 답장을 발표하고 자신의 SNS에 이 음반이 은퇴 음반이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. 김동률은 내가 데뷔한 1990년대만 해도 데뷔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마흔이 넘도록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가수는 드물었다. 그래서 뮤지션은 시한부 직업이다. 영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. 그러다 보니 음반을 만들 때마다 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. 올해 데뷔 25년을 맞은 그는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던 날로 돌아가서 그때의 나에게 넌 앞으로 25년 동안 계속 음악을 할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20살의 저는 쉽게 믿었을까요? 라고 물었다. 이어 한 음반이 사랑받고 다음 음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, 나의 새 음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해 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20살의 나는 알고 있었을까요? 라고 덧붙였다. 김동률은 어렸을 때는 만약 내가 좋은 음악을 만들었다.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덧붙여 내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음악을 만들었다. 지금은 음악하는 선배로서의 역할과 책임감도 생각하게 된다.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어느덧 그런 나이가 됐다고 털어놨다. 이어 얼마 전 아직 어리고 아까운 후배 한 명을 떠나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. 음악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잘 늙어가는 모습,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. 김동률은 이 글을 통해 새 음반을 만들며 도움받은 이들을 언급했다. 슬럼프에 빠진 그에게 손을 내민 프로듀서 황성재, 런던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은 박인영, 이번 음반 수록곡 연극에 반도네온 연주를 한 고상지 등이다. 김동률은 내 음악이 좋은 겨울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으면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.